한 네덜란드인 남성이 자신이 액션 배우인 양 차를 타고 접이식 다리를 무리해서 건너려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. 경찰 측에 따르면 56세인 한 차량 운전자가 접이식 다리 위를 달리고 있다 다리가 연결되기도 전에 점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. 불쌍하게도 이 남성은 이 다리 사이에 떨어진 간격의 길이를 잘못 가늠하고 속도를 내는 바람에 뉴튼의 법칙에 따라 어김없이 추락했습니다. 그가 몰던 자동차는 다리 아래에 있던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으나 다행스럽게도 강물 속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털끝 하나에도 상처 입지 않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강물에서 나오려고 하다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 결국 그의 갈비뼈가 으스러졌고 그의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. 구조대원들이 그의 자동차를 강물에서 끌어올리는 동안 이 접이식 다리는 몇 시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.